은혜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은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 세계가 살아날 그날까지 네 빛을 비추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 시대적 거리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거리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대의 남은 거리턱입니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요한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일은 생명과 사귐의 공동체, 교회는 생명이셔야 돼. Jesus life,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서로 사귐이셔야 돼. 사귐이 있는 공동체, 이거 왜 있으면 안 돼요? 생명과 사귐의 공동체, 그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서로가 이제는 생명 공동체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함께하는 사귐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생명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서로 영적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성도인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적 한 가족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는 불신자들도 맛볼 수 있도록, 저 불신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다.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사귀고 우리끼리 놀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가치를 저들에게도 알려주자. 이 비밀을 말해주자. 48자 운명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 욕심에서 빠져나오는지, 세상 불안과 초족, 그야말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비결이 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요한 1서를 읽게 되면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빛, 사랑, 생명 나와요. 빛, 사랑, 생명. 참 좋은 말씀이죠. 빛, 사랑, 생명. 이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자, 1장과 2장에서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이 중요한 축복. 3장, 4장에서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었으므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자, 마지막 5장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과 사귐은 어떤 축복이 오는가. 제가 사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요한 1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귐.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의 교제. 성경에 나오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은 우리에게도 사귐이라면 좀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교제요,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교제. 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과는 교제가 안 돼요. 그냥 기르는 것이지 교제가 안 돼요. 교제, 대화가 안 돼요. 대화, 교제.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범죄한 인간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대가로 영원한 길로, 영원한 저주의 길로, 영벌의 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 회복하자. 창세기 3장 이전으로 회복하자.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영적 하나님과의 이 그야말로 펠로십,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 비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불신자들은요, 또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독선적 종교라고 합니다. 독선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막 비난하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종교 많잖아요. 이름 많잖아요. 이단들 많잖아요. 그 이름으로, 안상홍 이름으로, 이만희 이름으로, 마호멧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평생 살아도 구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증거해야만 해요. 믿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혼 문제까지. 아멘.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수천 수만 번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안 믿어지는 분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걸려있어. 시어머니 문제, 시동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동안의 문제, 딱 걸려서 딱 가시, 이 칼치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딱 걸려가지고 시원하지라니.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누구 말 한마디가 딱 꽂혀가지고 풀리지라니. 예배 성공을 못해. 사단이 말이요, 요런 짓을, 요런 장난을 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세상 종교가 하는 선행, 구제, 봉사, 기독교 다 하고 있어요. 보통 종교들은 이걸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구원론이, 세상의 봉사, 헌신, 선행, 구제,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교회도 지역민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다 모셔가지고 위로하고 상금 주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주고 보험도 전하고, 복지관을 가지고 이 등촌도 제일 큰 복지관들, 노인 복지관들, 평생 죽을 때까지 복지관 다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는 또 그야말로 이 유니월드로 이름 가지고 그냥 학교 현장, 그 흑암 현장을 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교제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당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영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가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 사건 앞에 흔들려. 사람 보고 흔들립니다. 나를 보고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영적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날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요. 딱 멈춰버려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나는 저절로 빛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현장에서 빛이란 말은 영향을 말하거든. 영향력.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이 공간에서 영향력을 입힐 것이냐?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직장 보호가 이루어지고, 나 하나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는, 나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살아나는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입히며 살 수 있느냐? 이 답을 얻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세워주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빛이신 하나님 체험입니다. 5절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God is light. 자, 요한일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언적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자, 지금 읽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빛과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선적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대표하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신 후에 여호와라는 단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구약에는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호와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분이 빛이심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달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빛이 하나님의 속성이듯이 어두움은 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실체인 것처럼 마귀도 실체예요. 실제로 팩트예요. 팩트. 실제로 사실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21세기 초과학 시대라고 할지라도 영적 실상은, 영적 세계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뭐요?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하지요.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어둠의 세력은요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불신자들 상태 그대로 그렇게 머물며 있다가 죽어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목표예요.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건 못 막아서, 이 마귀, 귀신, 사탄이 이걸 못 막아서 영접해버려서 구원받아 생명 들어와 버렸는데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절대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절대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돌아와야 되는데 불신자가 안 오는 겁니다. 도리어 나갑니다. 나가. 이런저런 시험 들게 만들어서 도태되게 만들어 봅니다. 전도, 선교 먼 얘기입니다. 남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다 잡혀버렸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 영원한 지옥에서 그 후손들까지 다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불신 가정들을 만들고, 이것이 사단의 그야말로 파멸의 패턴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영접이에요. 주인을 바꿔야 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고, 전에는 세상 쾌락이 주인인데,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두우면요 발붙일 곳이 없지요. 빛이 임해버리니까 어둠은 사라지지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뭐 어둠이 있을 곳이 없는데, 새벽동 그 시간표에 보면요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빛의 광선이 쫙 나타나는데 어둠은 순식간에 싹 없어요. 밤에 집에 가면 불이 캄캄하잖아요.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스위치 딱 켜는 순간에 싹 없었죠. 그게 빛입니다. 빛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드십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기쁨 충만하면서,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몇 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즐거워요. 즐거워. 아멘. 즐거워. 즐거워. 늘 감격해. 늘 찬양해. 아멘.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아주 나라들 복지가 세계에서 최고 잘 돼 있지요. 복지 뭐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보장입니다. 보장. 그냥 나라가 다 보장해버려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햇빛을 자주 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살이요.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하는데, 그 지역은요 겨울이 엄청 길고 음산합니다. 겨울이 엄청 길어.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거기다가 비도 자주 내리고 구름이 그렇게 많이 끼옵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햇빛 볼 날이 거의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우울증, 신경통 뭐 이런 환자가 많고 자살자가 많아진다는 통계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햇빛만 떴다. 우리는 뭐 매일 보지만 햇빛이 떴다. 그러면 공원이고 길거리고 막 일광욕한다고 난리법석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요, 이 세계 여행을 자주 하는 이유는 햇빛 보려고. 그래서 가서 햇빛에 들어 누워버려 그냥.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비추는 따스함을, 이 따스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해 뜨면 일광욕을 하려는 유럽 사람들처럼 여러분 영적 일광욕을 하는데 사활을 그려야 됩니다. 영적 일광욕. 빛이신 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영적 일광욕을 언제 하느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강하게 쬐게 되면 생명이 소생하게 돼요. 살아나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꽉 잡고 기도하는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관 초월의 응답을 그렇게 여러분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영적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난다. 아멘. 그게 정상적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 표징이 다릅니다. 여러분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막 얼굴이 숯금전같이 시커, 기분 나쁜 소리 한 30분 들으면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그런데요, 좋은 소리 들으면 얼굴이 그 똑같은 얼굴인데 이 얼굴이 확 요렇게 되는데 여기 검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 들었는데 싹 바뀌어요. 설교를 30분 들었다. 싹 바뀌어야지. 그래서 나갈 때는 막 얼굴이 막 천사같이 확 밝아가지고 숙검정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기쁨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뭐래요? 전도를 해요. 전도. 내게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이 너무 유출되는 거. 뭐가 그래 좋아, 뭐 그래 행복해, 뭐 그래 즐거워. 불신자가 시비 걸 때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아? 2, 3천하고 천적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는 것을 그 외부로 유출하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 전도 선교지 되어지지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적으로 한 번 더 전도운동 펼치고 몰라가지고 여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 왔는데, 얼마나 절호의 기회 왔는데 떠나. 그러니 그분들이 한 번 더 들어보라, 한 번만 더 들어보라고. 그러면 나처럼 된다고, 살아난다고, 해방된다고, 자유한다고, 근본 사랑 깨닫는다고, 모든 건 치유된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하라고 한 번 더 운동합니다. 교회가 별납니까? 교회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귀중한 줄 아신다고 하면 지구상에 정말 보기 힘든 교회라고 하면, 아무데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이 복음을 한 번 더 들으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도 한 번 더 이걸 펼치고 있습니다. 눈썹도 까딱한 분 많겠지요. 관심도 없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한 번 더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는 대만과 멕시코 선교 캠프 진행됩니다. 정신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너무 감격해서 축제 분위기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여름을 통해서 공중곳에 잡은 자의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면서 현장의 장막태를 펴나가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향하는 삶입니다.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밝힌 후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죄 문제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인간은 정반대로 죄를 짓는데 아주 주특기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거나 아예 없는 삶, 아예 없어. 난 죄가 많아서 구원도 못 받을 거야. 회개했는데 회개한 것도 아마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에 걸린 사람, 이런 게 뭐 전도, 선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지요. 나 같은 게 무슨 전도냐 하면서 아예 선을 딱 꺼버립니다. 사탄의 겸허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죄가 아니라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잡음죄지요. 원죄는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예요. 그래서 죄인인 증거 나오자마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젖꼭지가 젖이 안 나오고 깡 물어버려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생긴 바로 차버려요. 이상하게 태어나면서 원죄 가지던 증거예요, 증거. 그게 원죄.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 우소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싹 다 죄악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로 태어나요. 그래서 와 울고 태어납니다. 웃음이 태어난 아이 봤어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다른 종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다른 종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고 지금도 저렇게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알아야 죄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됩니다. 성경 히브리 9장에 보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리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그 피 예수 그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원죄 해결이 안 돼.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완전한 확증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많이 붙잡혀 있는 것이 뭐냐, 잡음죄에 대한 부분이요. 잡음죄, 원죄는 그냥 예수 믿어 해결됐다고 믿어요. 그런데 잡음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아직도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서 예체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요. 근데 자범죄,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적시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교제가 문제가 생겨요.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에 문제가 생겨요. 직분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소식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행사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죄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요. 이럴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안에 무슨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세요. 그냥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끝나요. 이미 구원받은, 창세기 3장에 해결된 구원받은 자는,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요. 그거 해결하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전도하는 살인자들, 강도들, 흉악범들도 예수 당신 믿으면 당신이 지은 죄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영접합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리예요, 교리. 그 고해 성사, 죄에 대한 이 죄삭 사죄, 그야말로 이 죄 살 수 있는 권한이 신부에게 있다.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자기에게 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해 준다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면 죄를 사해줍니까? 똑같은 죄인이. 이런 가짜, 이런 엉터리를 평생 믿고 있어요. 신부에 가서 고백하면 다 죄 사는 줄 알아. 사죄권이 있대, 신부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끼리 무슨 죄를 해결합니까? 같이 빠져주간 주제에. 뭐 죄인된 인간끼리 누구를 평가합니까? 똑같은 죄인이. 누구를 평가합니까? 더 많이 죄 지어놓고 숨겨놓고 안 들켰다고 들킨 사람 형고입니까? 그 교회에서요, 남 흉보고 남 판단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2배로 더 악한 사람이에요. 남 비판하고 비판받을 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남 흉을 보면 진짜 안 그렇다는 거지. 그런 사단 속임수에 심부름하면 안 돼요. 남편까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내게 무슨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굴 판단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죄 문제는요, 결코 범죄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다고요. 이 영적 시각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 계속 죄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속입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너 아무것도 안 듣기도 안 들어. 너 예배 안 받아. 계속 속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법적 해방이요, 세상의 법도요 일사부절입니다.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 치르면 끝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다. 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죄수들을 모습 봤습니까? 버스간에서 서리하는 서리꾼의 얼굴을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지옥이 생지옥이요. 지옥이라. 그게 밝은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끝냈어. 내가 인생 모든 문제, 나를 믿으면 다 끝난다. 테텔레스타이, 다 내가 끝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부터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복음의 선한 영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응급 의료 분야 최고 권위자가 있잖아요. 유명한 이 이국종 교수님, 외상 및 외상 후 후유증 또는 총상 치료 부분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아덴만 작전 중에서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 총을 많이 맞았던 살려냈고, 휴전선을 통해서 귀순하던 북한 병사 5군데 총상을 그렇게 입어서 거의 생존 불능 상태인데 2차례의 수술을 통해서 살려냈습니다. 응급 외상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이분 통해 가지고 많이 체계화되었다라는 평가예요. 현재는 대전 국군 대전 병원장으로 있죠. 이 교수님의 쓴 책이 있습니다.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골든 아워, 여러분도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골든 아워 무슨 말이에요? 중증 외상 환자가 사고 후에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산다라는 의미지요. 골든아워.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 표현했습니다. 첫째,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두 번째,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린다. 이 두 가지예요. 살리는 것이 의무고, 살릴 수만 있으면 무조건 살린다. 이 두 표현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장을 회복하게 되면요, 영적 골든아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내가 이걸 모르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서기사 하셨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 교회에 맡아준 직분에 올인하고 나가서 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야, 내가 빛의 자녀구나, 나는 불신자하고 다르구나, 나는 선택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 진행되고 내가 한 번도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내게 부딪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 무조건 살린다. 아멘. 무조건 살린다는 이런 결단하시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며 어두움에 있는 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저들에게 다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인생에 해답을 주는 모든 지도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헌금함